반갑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한국토지정책학회 창립총회와 기념학술 세미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토지 부동산의 불로소득 문제로 격차와 불공정의 질곡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한한 자원인 토지를 소수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심각한 양극화의 큰 원인도 바로 토지를 이용한 불로소득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격차와 불공정을 완화하고 공정한 지속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이번 총회와 기념학술 세미나가 부동산 토지의 불로소득 문제를 바로잡는 그리고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는 좋은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통일 시대를 앞서서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토지정책학회 창립총회 그리고 기념학술 세미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비대면 사회에서 이렇게 학술 대회라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거를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느끼실 것 같아요. 모이기도 쉽지 않고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해가지고 하는 게 전달력도 떨어지고 참 적응해야 되는데 아직 참갈 길이 먼것 같습니다. 제가 맡은 그 주제는 통일 시대를 열어갈 나만의 토지 정책 방향입니다. 예, 큰 주제인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연구한 범위 내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토지 사유제, 지금 우리 토지 사유제하고 금융 시스템이 결합해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건 시장 경제하고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건 저의 독특한 주장이 아니라 역사학자 브로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장과 자본주의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명성, 자유로운 경쟁, 그건 시장이지만 자본주의의 특징은 불투명성, 독점. 그래서 오히려 자본주의는 반시장적이다. 이런 좀 굉장히 우리가 기존에 가져왔던 생각과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자본주의를 본질적인 모순을 연구한 마르크스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토지를 독점하는 것이 자본 독점하는 것의 토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자본론을 또 이렇게 뒤져보면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국에서 인클로저 운동, 토지 사유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인클로저 운동이 그걸 이제 시초 추적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경제학에서 하는 역할이 그걸 이제 원제, 자본주의의 원제라고 표현합니다. 원제. 원제.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원제는 뭐, 이 세상 모든 문제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토지를 사적으로 소유하고 극단적인 사유화하는 것이 원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뭐, 자본주의가 시작하는 초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 토지 사유제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불평등, 실업, 주기적인 경제 위기, 최근에는 생태 환경의 위기까지 이것이 들여다보면 토지 사유제가 아주 웅크리고 있다. 통일 시대의 목표는 저는 건강한 시장 경제, 그 토지 사유제를 극복한 아까 처음에 김윤상 교수님 말씀하신 지공주의 시장 경제로 잡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지공주의의 다른 말은 토지 가치 공유인데 남한 사회에서 토지 가치 공유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제도를 그렇게 디자인하는 것이 통일 시대에 나만이 추구해야 될 토지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서론해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이 남한의 토지 제도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는 뭐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데요. 아, 간단한 수치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습자본주의라는 말이 이미 정착이 돼 있어요. 뭐 그냥 말 그대로죠. 세습된다는 거죠. 지위가 다. 이제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이제 피케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피케티 지수라는 걸 개발을 해서 했는데 이 우리나라의 피케티 지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2019년에 8.8까지 왔는데 다른 나라보다는 굉장히 높습니다. 독일이나 뭐 일본이나 스페인보다 우리가 높은데 왜 이렇게 높으냐? 땅값이 다른 나라의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케티 지수는 이제 국민 소득분의 자산의 가격인데 자산 가격이 높은 건 그 중에 땅값이 엄청 높기 때문에 피케티 지수가 높다라고 하는 거죠. 피케티 지수는 국민 전체가 생산한 거에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져가느냐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수가 높을수록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지만 자산 가격이 높았지만 땅값이 높지만 땅을 골고루 갖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땅을 소수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대의 38.7%는 땅이 없는 세대고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 진위 개수가 19년 현재 0.811입니다. 11. 1945년에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 진위 개수가 0.7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해방 직후보다 지금의 토지 소유가 더 불평등하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지주의 나라였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그 변호사님이 설명했듯이 농지 개혁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 진위 개수가 0.38에서 0.39로 떨어졌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산업화에 또 이렇게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는 데 큰 기여를 했는데 다시 지주의 나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해방 직후보다 더 나빠졌다 상태가. 네. 뭐 다른 뭐 가구 소득이나 순자산 진위 개수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땅 모든 세대를 100분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40분위까지는 땅이 없어요. 땅이 없으니까 바닥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땅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니까 이렇게 난쟁이가 등장하고 이렇게 행진을 하다가 90이 넘어가면 이제 큰 사람들이 등장하고 95를 넘어가면 이제 거인들이 막 등장해서 100 가면은 확 높아집니다. 이게 지금 개인의 토지 소유 현황입니다. 법인도 마찬가지죠. 법인은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거의 뭐 90까지는 거의 없어요. 90분위까지. 90분위부터 조금 소유하다가 100분위 가면 그냥 갑자기 높아집니다. 법인의 토지 소유 이 불평등은 개인보다 훨씬 심하다. 상위 1%의 법인이 법인의 대표가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가 73.3%의 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상위 법인이 가지고 있는 땅값은 왜 이렇게 또 많이 잘 올라가는지 매년마다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 땅을 보유한 거겠죠. 예, 그리고 개인은 열심히 땅을 파는데 또 법인은 회사들은 땅을 열심히 사들이는 지금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들은 왜 땅을 열심히 사들일까? 상당 부분 토지 투기라고 보여집니다. 예. 왜 없는 거지? 예.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회사들이 땅을 사들이는데 거의 9배 이상의 땅 사들이는데 돈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적 투자가 아니라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개인도 마찬가지로 집을 계속 사들여서 2008년에는 상위 1%가 3.5채를 소유했는데 2018년에는
7.0체. 개인도 투기를 열심히 하고 법인도 투기를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점점. 예, 뭐 투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블루호득을 노리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13년 동안 블루호득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를 최근에 좀 더 보수적으로 추산을 해봤는데 GDP의 16.2% 13년 동안 됐고요. 19년에는 52.9조 원이 발생했습니다. 블루호득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부동산이 불평등에 소득 불평등에 34%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임금 소득입니다. 임금 사이즈가 워낙 크니까 부동산보다는 그런데 이제 임금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나 기타 소득은 사이즈가 크면 사업 소득이 늘어나면 불평등도가 줄어드는데 부동산 소득은 부동산 소득이 커지면 소득 불평등이 나빠집니다. 더 심해집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예, 12년 동안 26%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을 저는 세제적 접근과 소유권적 접근 두 가지를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요,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세제적 접근입니다. 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유세인데 보유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뭐 논란이 엄청 되고 있고 겨우 3.7%의 세대 그 개인의 종부세를 깎아주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돼 있는데 하여간 조세 저항이 굉장히 극심하다는 거죠. 예. 그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이제 좋은 방법인데 이것을 이렇게 환영할 만한 사람들은 보유세 부담이 없는 땅이 없는 40%의 세대는 환영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지지하거나 심지어 반대하는 경향이 있고 재산을 조금이라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올리면 당연히 싫어하고 이렇게 정권이 참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정권 초기에 이것을 인기 좋을 때 확 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그걸 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저희 쪽에서 이제 제안한 것은 그러면 토지에서 세금을 걷어서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주자. 그게 토지에 대한 권리가 평등하니까 나눠주는 그 철학적 근거도 너무 분명하고 그렇게 하면은 집이 없는 사람은 내는 게 없고 받는 것만 있고 또 집을 한 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중저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받는 게 많고 유주택자들 안에서도 1주택자는 다주택자들보다 유리하고 이렇게 혜택을 받는 사람을 90% 가까이 늘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국토보유세를 설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설계를 해봤는데 비례를 해보고 누진도 해보는데요. 예, 저는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는 누진 2가 가장 좋지 않을까. 누진 1은 중간 정도의 누진이고 누진 2는 좀 약간 강한 정도의 누진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1인당은 102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 연 할 수 있고 순수의 세대가 93.9%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세대 15억 원 정도 돼야 1주택자 시가 15억 원 정도 돼야 내는 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거의 다가 뭐 대부분이 순수의 세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은 세대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강력한 지지구를 형성해서 조세 저항을 돌파하고 토지 가치 공유의 기반을 닦는다.
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과거의 보유세는 부담을 줘갖고 투기를 못하게 하는 건데 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혜택을 줘서 투기를 단념시키는 겁니다. 집을 갖는다 하더라도 1주택자 똘똘한 1주택 뭐 똘똘한 주택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비싼 집이 더 많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는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들어오면 똘똘한 한 채 뭐 이런 거는 없어지고 자기 소득에게 맞는 주택을 보유하려고 하겠죠. 굳이 자기가 순부담 세대에 머무르려고 하진 않겠죠. 예, 순수혜 세대에 머무르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불평등이 줄어들고 또 토지도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무분별하게 토지가 이제 난개발, 막개발하는 것도 많이 줄어들어서 환경 파괴도 줄어들 수 있다. 예. 그런 이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했습니다. 소유권적 이건 방금은 세제적 접근이고요. 소유권적 접근은 토지를 좀 임대하자. 우리 조성찬 박사가 아까 주장한 그거하고 똑같은데 저는 그냥 임대형 토지 공급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공공이 땅을 수용하든 어떻게 하든 보유한 땅을 결국은 매각을 했는데 이제 매각하지 말고 임대를 하자. 매각을 하게 되면 우리 이제 LH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예, 매각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이제 개발을 할 지역을 찾아야 되고 또 그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공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토지를 수용해서 결국에는 매각하게 되면 그 매각 가액이 비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막 달아올라야 매각가액도 올라가고 또 뭐 미분양되는 사태도 막을 수 있고 또 부동산 시장이 막 달아오른다는 건 집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또 많이 하니까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또 새로운 개발지를 찾아서 또 할 수 있고 또 공기업 입장에서는 또 더 또 뭐 사업의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공기업의 재정의 안정성과 토지 시장 안정 간에 이게 조화가 이룰 수가 없다. 토지 투기가 결국 매각하면 일상화되고 임대형으로 바꾸면 사회적 필요에 대한 필요에 따른 개발 또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재정 안정과 토지 시장 안정 간의 조화 투기가 차단될 수 있다. 그래서 토지의 비축과 그 하여튼 수용한 것은 팔지 말고 임대하자. 임대해야 되는 똥이 아니라 토지에는 뭘 해야 되느냐? 이제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상가도 토지 임대부 분양 상가를 한다. 주택은 이제 소득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지 임대료를 시장 임대료로 다 받을 수가 없어서 그거보다 낮춰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시세 차익이 발생하고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공공이 환매하고 토지 임대부 분양 상가는 임대료를 시장 임대료에 가깝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 공공 환매가 불필요하다. 또 산업 단지도 임대형으로 가야 된다. 이쪽으로 계속해서 전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토지 정책 방향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게 토지 정책 방향의 가치는 토지 가치 공유의 가치고요. 그 세제적 접근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또 소유권적 접근으로 임대형 토지 공급 정책 그 임대된 토지에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분양상가 분양산단을 공급하는 거로 이러면은 이제 지공주의 방금 말씀드린 토지 가치 공유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발표를 진행하게 될 조성찬입니다. 아까 인사를 드렸는데요.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학부 전공이 이제 도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토지를 이제 중요한 대상으로 다루는 이제 전공을 했는데 공부가 안 맞았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 농촌 출신의 아이다 보니까 이 세련됨을 요구하는 이 도시의 이 토지 계획, 도시 계획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부가 끝날 때쯤에서 이제 이 새로 좀 시각이 좀 열렸고요. 그래서 이제 헨리 조지의 토지의 경제학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고, 그래서 도시계획과 굉장히 이 토지라는 부분으로 만난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정치경제학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부가 아무래도 도시계획이다 보니까 뭐 왠지 모르게 이제 북한의 여러 가지 정책들, 변화들에 대해서 끌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박사 과정에서는 조금 더 깊이 북한의 토지 정책, 특히 이제 통일 이후의 토지 정책이라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례 국가에 이제 바로 인접한 중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조금 정리해서 2019년에 이 제목이라는 이제 제목을 해서 책을 좀 정리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나름 이제 긴 시간 이제 공부하고 생각한 것들을 정리해서 이제 책으로 정리를 했고요. 사실 중요한 제 지식의 기반은 이미 김윤상 교수님과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연구자들의 중요한 연구의 기반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아마 철학적인 용어들이 좀 나와서 좀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지공주의, 토지 가치 공유, 뭐 이제 공공 토지 임대 뭐 등등등 아마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이 나와서 그러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토지라는 첨부된 자원, 저는 요즘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커먼즈라는 말을 씁니다. 모두의 것, 커먼즈. 그리고 제프리 삭스 같은 경제학자는 커먼 웰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책이 제가 두꺼운 책을 이제 접하게 돼서 조금씩 이제 읽고 있는데, 커먼 웰스, 한 나라의 부 또는 한 나라의 토지 자원, 지하 자원 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인간이 만들지 않은 그 자원에 대해서 커먼 웰스로 인식을 하고, 그 커먼 웰스를 그 국민들의 경제적인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사실은 긴 시간 동안 진행되어 왔다고 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실은 북한의 여러 가지 이제 토지 개혁, 우리 한국은 농지 개혁이라고 하지만 이제 북한은 토지 개혁이라고 하는데요. 이 토지 개혁 및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체제 전환의 방향도 사실은 그러한 긴 역사적인 흐름 안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김유상 교수님의 이제 그 연구를 보면 이 토지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이 네 가지의 시스템으로 구분을 합니다. 토지 사유제, 그리고 지대를 보유세로 환수하는 지대 조세제. 앞서서 이제 남 박사님이 이제 국토 보유세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종부세나 국토 보유세가 이제 지대 조세제에 해당이 되고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토지가 국공유 소유인 그런 국가에 적용 가능한 공공 토지 임대제,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국가가 모든 걸 다 통제하는 토지 공유제로 구분을 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이제 공공 토지 임대제 예 관점에서 연구를 많이 진행해 왔고요. 사실 이제 뭐 토지가 개인이건 국가건 간에 사실은 핵심으로 저는 이제 지대 부분을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지대를 얼마나 제대로 사회화 하느냐가 관건이다라고 저는 늘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중국 사례 보면서 사실 얼마나 많은 부분이 사유화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셨을 텐데요. 결국 중요한 건 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대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돈이거든요. 돈. 이 돈이라는 이 사실은 이 물신이 사실은 우리의 정신을 얼마나 지배하는지는 뭐 저희가 다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보면 사실은 이제 헨리 조지가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종합 부동산세, 국토 보유세에서 이제 조세적 접근이라는 어떤 중요한 철학적 기초로 생각되지만 사실은 헨리 조지가 원론적으로 제시한 이론적인 방안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빈곤을 타파하고 임금이 정의가 요구하는 수준, 즉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전부가 되도록 하려면 토지의 사적 소유를 공동 소유로 바꿔야 한다. 그 밖에 어떤 방법도 악의 원인에 도움을 줄 뿐이며 다른 어떤 방법도 희망이 없다. 굉장히 날카롭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토지의 사적 소유를 공동 소유로 바꿔야 되고 다른 방법은 대안이 아니다. 이제 김유성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진보와 빈곤에서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헨리 조지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헨리 조지가 이제 논리를 전개하면서 그럼 이미 토지가 사유화된 곳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세제적인 접근을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헨리 조지가 이야기한 이 토지의 공동 소유로 바꾸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를 한 상황에서 두 번째 줄인데요. 토지 계량물에 대한 사적 권리를 완전히 보호. 헨리 조지가 굉장히 이 사유재산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한 조건 하에서 각 필지마다 최고 가격 청약자에게 임대한다면 정의의 법칙도 만족시키고 경제성도 충족시킬 수 있다. 여기에 다시 한번 각 필지마다 최고 가격 청약자에게 임대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앞서서 제가 홍콩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초기 이제 식민지로 이제 개척이 되면서 각 필지마다 이제 최고 입찰 지대에 대해서 최고 입찰자에게 사용권이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원리상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 저는 굉장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토지의 국공유 상태에서 어떻게 개인에게 사용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지대를 정확하게 환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공공토지 임대론이라는 사실은 핵심도 사실은 바로 여기에 저는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 안에 이제 다른 내용들이 굉장히 많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을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공공토지 임대제에 대한 경제적인 타당성은 헨리 조지 말고도 레옹 왈라스라던가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글리츠 같은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정우찬 선생님도 잠깐 언급을 한 것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제 앞서서 제가 이제 공공토지 임대제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이게 지대를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면 금융하고 연결되는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영어로는 이제 랜드 캐피탈레이제이션에서 지대 자본화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지가라고 합니다. 지가는 이제 렌트가 자본화되는 건데. 이 미래의 지대를 현재의 지가로 환산해서 형성된 이 지가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과 연결이 돼서 화폐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제 경제학에 보면은 이제 신용화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오해를 주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부채 화폐입니다. 토지를 담보로 화폐가 만들어지지만 사실은 빚 기초한 화폐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렇게 토지를 담보로 부동산을 담보로 만들어지는 창조된 화폐는 사실은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경제 전체에 왜곡을 가져오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이 매년 지대를 정확하게 환수한다면 이 부동산 담보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약화가 되고 그로 인한 화폐 창조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 토지와 금융이 만들어내는 저는 이제 토지금융 매트릭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한 경제구조가 조금 더 건강한 경제구조로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북한에도 건강한 경제체
경제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에서 이제 뭐 말씀드렸고 정은희 박사님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안타깝게도 북한의 여러 가지 개혁 방향이 좋은 지점으로 바뀌는 부분도 있지만 좀 안 좋은 지점도 사실은 공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혼합된 상태에서 어떻게 북한의 토지 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고요. 그런데 앞에서 이제 그 권은민 선생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토지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박사 논문 이제 그 답변할 때 자네는 북한에서 왔나라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국 학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남한의 학자가 북한의 토지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 이게 맥락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안에 대해서 북한에게 우리가 자문할 수 있을까, 제안할 수 있을까의 접근법을 많이 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류 협력의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정책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접근법으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 공공토지 임대론에서 이제 제시한 기본 모델의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핵심적인 원칙은 평등 직권을 기본 핵심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사용권의 분배 및 이용 원칙에 있어서는 여러 번 강조했듯이 시장 경쟁 방식을 통해서 매년 납부하는 지대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토지 사용권을 분배한다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토지 사용권, 중국에서 토지 사용권은 물권입니다. 아마 법을 좀 아시는 분들은 물권의 개념을 아실 텐데 기본적으로 양도와 재임대, 저당, 증여 상속이라는 물권적인 보호가 됩니다. 세 번째, 개인, 기업의 합법적인 토지 사용권이 보호가 되어야 되고요. 만약에 사용권을 기한 내에 회수하는 경우에는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제 새로운 주장, 독특한 주장인데요. 토지 사용권 기한은 뭐 50년, 뭐 70년이 아니라 그 도시계획 주기랑 연동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지 사용권을 연장할 때에는 그 당시 시장지대로 재평가된 지대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카테고리 토지의 연조제, 아마 좀 낯설 텐데 토지 연조제 실시 원칙을 보면 개인과 기업, 공공기관 모두 지대를 납부합니다. 핀란드가 굉장히 중요한 사례입니다. 공공기관까지도 지대를 납부한다는 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매년 지대를 징수하고요. 그리고 조세 대체. 이 부분이 사실은 한국 기업이 만약에 북한 진출할 때 대부분 토지 부분에 대한 부담을 낮추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건 뭐 대부분의 산업단지, 경제 특구 다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토지 부분에서 제대로 된 지대를 환수를 하고 법인세나 근로소득세 부분, 다른 부분들을 줄이는 방식으로 조세 대체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제 제 생각은 아니고 헨리 조지의 생각인데 그런 방식의 이 설계가 잘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중국처럼 이제 토지 출항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토지 출항제인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토지 연조제로 전환하는 구조로 가야 된다. 이것은 북한의 경제 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경제 특구도 개성공단도 이제 50년의 일시불 방식이 있습니다. 일시불 방식과 매년 토지 사용료 방식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일시불 방식이 더 중심된 방식이어서 사용권 기간이 끝날 때에는 토지 연조제 방식으로 무게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상으로는 매년 지대를 평가해서 환수를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평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체로 해외 사례를 보면 생계비 지수나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이런 지수 중에서 가장 좋은 지수와 연동해서 평가를 하지 않는 시기에 지대를 재조정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러한 방식의 기본 모델을 생각을 했고요. 이러한 구조에서 북한의 현재의 모습들을 간략하게 스케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꾸 넘치네요. 시간을 보내네요. 제가 이게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선 재미있는 사례는 한반도의 최초의 토지 투기 사례는 바로
한반도 끝에 있는 라진시입니다. 라진시 같은 경우에는 일제시대 만주국이 성립이 됐을 때 일본이 라선을 통해서 라진항을 통해서 만주국에 가는 그런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한반도의 최초의 극심한 토지 투기가 진행이 됐고요. 저는 이 DNA가 한반도 전체에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해 국면에서 남북한의 토지 투기, 북한을 둘러싼 토지 투기가 전개된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정문희 박사님 발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북한 내에서 토지 투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특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북한의 경제 특구나 경제 개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국의 시스템을 많이 모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굉장히 탄탄하게 토지 정책이 설계가 됐지만 토지 임대료 환수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정은희 박사님이 이제 현행법에서는 이제 주택 매매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라선 특구에서는 주택법 살림집 판매 및 리용 규정이 이제 입법이 돼서요. 라선 특구에서만 제한적으로 주택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의 부동산 자본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여러 가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전략으로 아마 라선에서 우선적으로 살림집 판매 및 리용 규정에 입법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향후에 어떻게 북한 내에 확산이 될지 말지를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중국의 부동산 자본이 이제 그 훈춘 그 북중러 접경 지역의 훈춘 방천에 있는 전망탑에 이렇게 모델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업별로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 있는데요. 1차 산업에서도 농지를 개인에게 조금씩 이렇게 맡기는 책임을 맡기는 분족관리자의 포전 담당제, 2차 산업에서도 경제 특구를 중심으로 토지 사용권을 설정하는 방식, 3차 산업에서도 장마당 그리고 산림집법과 부동산 관리법을 통해서 부동산 사용료를 부과하는 이러한 1차, 2차, 3차 산업의 어떤 공통점을 볼 때 법 제도적으로 재산권이 안정적으로 설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개인과 기업에게 배타적인 토지 사용을 보호하면서 그들에게 토지 사용의 대가인 토지 사용료를 다양한 이름으로 받고 있구나. 그게 공통된 형식이라 공통된 방향이라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공공토지 임대론의 기본 원칙들이 어떻게 잘 적용되고 접목될 거냐 하는 것은 향후에 북한의 경제 체제의 변화와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앞에서 이제 그 제가 공공토지 임대론의 기본적인 틀을 말씀을 드렸고 현행의 북한의 변화들에서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남북 교류 협력의 관점에서 조금 더 이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이제 이렇게 토지 사용료가 순환되는 이러한 경제 시스템, 도시 발전 전략에 대해서도 설계를 해봤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사회적 경제, 한국 사회 사회적 경제와 어떻게 접목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남북 교류 협력의 맥락에서 어떻게 하면 토지 부분을 좀 더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더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헨리 주지가 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회주의의 이상은 위대하고 숭고하다. 또 실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사회는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장해야 한다. 사회는 유기체이지 기계가 아니다. 예, 저는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 발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저쪽부터 우리 허정문 센터장님부터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 뭐 요즘에 회사와 관련해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예, 또
저기 발표 쭉 들으시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지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저는 이제 쭉 들으면서요. 조금 이제 북한 같은 게 제가 이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토지 제도 자체가 지금 한계에 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 최근에 보면은요. 지금 이제 주택 가격 같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토지 정책에서 문제가 생겼다. 지금 이제 공공이든 민간이든 사실은 이제 땅을 못 구합니다. 땅을 못 구해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땅 구하기에 이제 수급에서 차질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울에서 평당 2천만 원짜리 이제 분양이 이루어지면 그 땅값은 땅값 자체가 2천만 원입니다. 그 서울 한복판이나 강남에 분양값 9천만 원, 8천만 원 하는 데는 땅값이 8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땅을 확보를 하려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임대주택은 8천만 원짜리 갖고 어떻게 임대주택을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정부에서 하는 방법은 땅을 못 구하니까 그게 용적률을 올려가지고 땅은 입체적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옛날 농업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용적률을 늘어나는 걸 가지고 그걸 임대주택을 줍고 임대를 하고 하는 정책을 쓰고 있고요. 또 못 구하니까 그린벨트를 다 이제 훼손해서 이제 하는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뭐냐면 지금 토지의 편중이 심하다 하지만은 지금 만약에 지금 제안한 뭐 이렇게 국토 보유세 같은 경우도 이게 과연 해법으로 통용이 되겠나 하는 생각은요. 뭐냐면 지금 이제 보유세 0.5%에서 2%가 사실은 독점한 독과점 시제에서는 그보다 토지 자본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거 내고도 안 팔죠. 그러니까 지금 전국의 토지는 뭐냐면 농지는 사회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고 도시형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 독과점 시기가 이미 일어났어요. 주택도 그렇고 다주택자가 팔 이유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도시 안에는 빈집이 막 생기죠. 빈집이 생기고 이래도 빈집 안 팝니다. 왜냐하면 보유세 좀 내고 아까 같이 뭐 국토세도 뭐든 내도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제 이런 경우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유통의 문제가 있다. 유통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실은 소유권하고 우리가 소유권이라 하면 이용권과 수익권 그다음 처분권이 있다 그러면 본래 기조는 뭐냐면 이용권하고 저기 수익권은 다 인정을 하고 농업에 기반을 했으니까 처분권을 이제 제한을 하는 게 기본이고 점점 진행되다가 행정적 어떤 포괄에 의해서 예를 들면 조합의 협동조합의 소유지만 그 소유하는 행태들을 모두를 통제를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국외화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공통분모는 소유권을 인정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소유권이면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 제일 헷갈리는 거는 지금 진보적인 뭐 도시학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이용권에 대한 개념에서 개발권이라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 싱가포르 사례에서도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개발권을 분리했죠. 개발권 같은 경우는 국가 소유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토지용의 변경, 뭐 용도지역 변경 이거 전부 다 있잖아요. 국가의 권한인데 개인처럼 합니다. 지하철 놓고 뭐 도로가 생겨서 땅값이 오르면 누울 겁니까? 아무것도 지주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 용도 차익은 다 지주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국가 행정에서도 어떻게 지금 이제 운영을 하냐면 그 소유권에서 그 개발권과 이용권의 혼동이 이 학자들조차도 그렇고 실제로 뭐냐면 행정관리 자체도 지금 헷갈려 있단 말이죠. 뭐냐면 지금 공공기여제 뭐 지금 개발리익 한수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너무 길으면 안 되는데 개발리익 한수제 같은 경우도 그게 무슨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용적률이 올라가면 용적률 상향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환수하겠다면 국민적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개발리익 한수제가 돈이 남으니까 일정 부분 내놔라. 그것도 얼마 이상 내놔라. 그 다음에 공공기여가 뭡니까? 개발하는데 그게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거는 국가 분이니까 국가 회수했다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네가 개발하니까 용적률 상향시켜줬으니까 30% 좀 내놓으면 안 되겠니? 20% 내놓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20%에서 30% 올라가면 불만 생기고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제도에서 이용권에 대한 헷갈리는 부분이 지금 정부 자체에서 흐트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실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 뭡니까? 주민제한제도, 개발행위제도, 주민제한제도 용적률 네 마음대로 신청만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해서 올려주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국가가 가져야 될 부분, 우리가 용도지역 차등에 있어서 같은 주거지역에서 지금 용적률을 만약에 올려뒀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분을 어떻게 책정하는 기준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말을 줄이려고 한다 보면 예, 그래서 이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토지 평가에 대한 것도요. 우리나라는 인프라가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공시대도 있고 뭐 다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북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 그 토지에 대한 예를 들면 임야 같은 경우도 임야의 가치에 따라서 다 등급을 다 매기고 다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거래 사례밖에 없습니다. 저 갯벌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매깁니까? 거래 사례가 없으면 돈 매기지는 못해요. 산 같은 임야 같은 경우는 산삼이 나오나 무슨 나무가 잘 자라나 항무지나 거래 사례가 없으면 매기지도 못해요. 이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독가짐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독가짐이 일어나면 서울 시내 독가짐 역세권 토지를 이제 전부 다 돈이 많아서 안 팔아. 그래서 지금 뭐냐면 결국에는 이거는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부터 정립을 해야 된다. 이용권에 대해서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이용권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자기가 권한과 모든 것은 권한과 의무가 있는데 자기가 소유를 했으면 이용을 해야 되죠. 그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들은 가중적인 세금을 걷거나 그 이용을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남북한의 공통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제가 할 말씀 많은데 이걸 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뭐 항상 그렇듯이 짧게 하겠습니다. 그 일단 대한민국이 지금 뭐 회복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을 해야 이제 북한을 어떻게 하든 말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요한 병에 걸렸는데 수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토지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해서 이제 강력한 지금 동맹이 형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재보선 결과에서도 드러나는데 그거를 이제 제압할 수 있는 토지 공개념 동맹 이걸 어떻게 이제 구축할 거냐 여기 성공할 수 있을 거냐 사실은 그게 성패를 가르겠죠. 뭐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이론이나 이런 걸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선거라고 하는 이벤트에서 승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무주택자들이나 또 이제 지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30 세대, 그리고 이제 1주택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중저가 주택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포섭해낼 거냐, 그래서 굉장히 강한 지지자로 묶어낼 거냐가 역시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자면 농지개혁을 통해서 강력한 이제 그 자유당의 지지 그룹이 형성된 것처럼, 그러니까 그 소장농이 자영농이 되면서 굉장히 강한 자유당 정권의 지지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적화도 맞고 그랬는데, 하여튼 거기에 버금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토지 공개념 동맹을 구축할 수 있을 거냐, 그게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성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거고, 거기에 성공해 내면 뭐 한번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역시 이제 토지 공개념 동맹을 어떻게 구축해 낼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북한학을 전공했고 북한학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 토지 정책이라고 했는데 북한 이야기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통일 시대를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같이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과 평화와 또 북한의 사회 문화 언론 이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앞에서 말씀하신 거를 잠깐 이렇게 리뷰를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통일에 대해서는 아까 이념을 얘기를 하지만 토지에 대한 접근으로도 그게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오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통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접근이 있지만 또 경제적인 통합으로도 접근 가능한 방
방안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정치적인 통일이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통일한다고 하면 하나의 제도로 통합하는 거를 얘기를 하지만 사실 뭐 북한이나 남한이나 사실은 연합제, 연방제 이래가지고 제도로 통일했다는 얘기를 먼저 내세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제도 통일 이런 계획이 아니라 또 나름대로의 그런 개선을 통해서 통합 방향을 모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에 그 북한 살림집 변화, 그러니까 토지 정책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은희 박사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약간 그런 설명에 대해서 좀 부연을 하자면요. 이런 평양의 초고층 살림집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북한이 바뀌었다 이렇게 조금 우리가 다가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평양 안에서도 굉장히 격차가 있고요. 이거를 보통은 자본이 침투를 해서 자본의 지배라든지 이렇게 설명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은 국가의 통치, 정치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회라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격차 자체를 국가가 어떻게 통제를 하고 관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가가 인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모든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 계층에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어떤 선택적으로 불평등을 제시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본보기를 만들어서 대외적으로도 북한이 평양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를 보여줄 수가 있고요. 인민들한테도 앞으로 모두가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끌고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침투해서 시장 경제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지만 여전히 국가의 통치 전략 이런 것들이 조금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자본의 요소가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북한의 변화라고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권은미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토지 개혁 이후의 그런 현실에 대해서 무시하고 나만의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정책을 대안을 제시해서 얘기를 해줄 수는 있지만 절대로 북한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책을 마련을 할 때 한국의 토지 정책이 이제 계속 이제 연구를 하시는데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남한의 토지 제도 역시 굉장히 문제점도 많고 바뀌어야 할 점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남한에서 통일이 되면 우리 평양에 뭐 저렇게 집값이 오른다는데 뭐 부동산 어디가 좋나, 뭐 평양에 아파트를 사야 되지 않나, 사실 통일 대박론이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런 얘기 자체가 통일의 개념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조금 자제돼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여론이 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런 통일을 해서 갈등이나 문제가 일으킬 소지가 있다면 통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평화가 전제된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남북정상도 2018년에 한 거는 통일을 하자가 아니라 평화를 이루자가 먼저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무슨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만들고 그 길이 계속 잘 나간다면 그게 통일로 이루어지는다는 그런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여기 이제 프로에도 계속 계신 이원영 교수님, 또 부산에서 오신 김호범 교수님, 부안에서 오신 우리 김호범 교수님 그래도 좀 한 말씀 하시죠. 오셨는데
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사회 대개혁도 그렇고, 네. 그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지금 이 부동산 토지 문제 부분에 대해서 예, 예. 굉장히 그 지금 리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앞으로 많은 우리와 같이 예. 논의를 아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부안에서 오신 우리 선생님.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 저는 농사를 하다 보니까 도시에 뭐 부동산이 뭐 엄청 올라서 그 버는 사람이 있는 이야기를 많이 듣긴 했지만은 농촌에는 이제 농사 이렇게 말하자면 재산적으로 농지를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아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모 세대들이 거의 이제 노령화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얼마 안 되면 다 돌아가신단 말이죠. 근데 그 땅을 상속을 말하자면 자녀들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자녀들이 농사를 안 짓고 다 도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그 농지가 대물림을 받아서 농사를 해야 되는데, 결국 땅이 이제 돈으로 보이잖아요. 그 말하자면 자녀들이 그 농지를 받았을 때는. 그러면 결국은 도시에는, 그러니까 사는 건 도시에 있고 땅은 자기 농지는 시골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농지를 돈으로 보기 때문에 농사를 대물림 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농지가 농지 은행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경우 이후에 그 농지가 어떻게 전락할지 참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 우리가 식량 사족을 하기 위해서 농지가 계속 대물림을 줄여야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는 좀 엄청나게 국가 손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도 좀 학교에서도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네네. 우리가 다음에 토지정책학회에서 농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번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동에 내려가가지고 같이 다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예, 네, 좀 그렇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네. 예. 우리 저기 배우 세력인 우리 이원영 교수님. 앞서가는 기술, 앞서가는 제도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비교 조사 분석이 아주 열심히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두 분야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분야, 하나는 사학 교육 분야. 네. 이거 왜냐하면 권력 투쟁과 관련된 기득권. 기득권 세력이 다른 선진국이 잘 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게 네. 알리고 싶지 않아. 토지 정책이 다른 나라들 잘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있는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그래도 좀 알려진 게 싱가포르의 토지 정책이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유럽도 잘 별로 안 알려지죠. 미국도 우리보다 훨씬 앞선 부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 알려지지 않았어. 그래서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일단 비교 검토가 알릴 수 있는 학술적인 어떤 기능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그걸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통일이 되더라도 나중에 일단 되더라도 토지 제도만큼은 이질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공감대 형성하기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것이 갖고 장단점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비교를 하고 그런 나름대로 학술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깔아야지 조금이라도 이 스무드한 이 남북 평화 시대를 열 수 있지 않겠느냐. 굳이 뭐 통일 아니더라도 한반도 평화 시대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열어가려면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개성이 지나온 중간에 개성공단 운영했던 방식이 굉장히 필요할 수 있는 뭔가 상당히 우리가 뭔가 공무적인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는데, 그런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한 연구 좀 해야 되고, 그 이후에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그것이 어떤 플러스 영향, 마이너스 영향을 받는지 그것은 분석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북한이 시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토지 제도하고 사회주의 국가 제도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러한 장단점에 대해서 합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합체가 할 일이 많은데 앞으로 이제 규장을 체포돼가지고 목소리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여기서 뭐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다 온 것 같습니다. 뒤에 또 맞춰 달라고 또 오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대하고 저희 학회가 내실 있는 주장과 연구를 계속해서 우리가 시민단체나 개인 연구소가 민간 연구소가 주장하는 거하고 학회가 주장하는 거하고 굉장히 달라서 이 학회의 마당을 열었는데 잘 활용해서 대한민국의 토지 정책을 바꾸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우리 저희 토론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 반영훈 교수님이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 발언을 하시고 모두 파하는 거로, 사진 찍고 파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영 교수님 나오셔서. 예, 오늘 멀리서 또 가까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토지 공개념 또는 뭐 지대 조세제 관련된 어쨌든 토지의 평등권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예, 처음 시작이긴 한데 향후에 우리가 이제까지 고민해왔던 내용들을 또 그런 경험했던 지식들을 같이 사회와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나라의 문제 또 앞으로 통일 사회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